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도 내릴 전망이니 해상활동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하늘과는 다르게 바다는 안정적입니다. 물결 높지 않고 바람도 강하지 않겠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좁 안전하게 다녀오시죠. 인천 해물 CCTV입니다.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네요. 온화한 하늘만큼이나 바다도 잔잔한데요. 물결 0.1m에 바람도 초속 1m로 고요하겠습니다. 여수 조이관측소 보시죠.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것이 인천의 하늘과는 다르네요. 다행히 해왕은 안정적입니다. 물결 잔잔하고 바람 초속 4m로 가볍게 불겠습니다. 부산 해무 CCTV입니다. 다른 해역에 비해 물결이 다소 높게 있는 편입니다. 0.8m가 되겠고요. 바람은 초속 3m 세기를 보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뒤편 건물들과 바위섬들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시야 확보 용이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석정보입니다. 군산의 고조는 오후 1시 20분경으로 490c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전날 비슷한 시간대에 나타나는 고조와 비교하면 43cm가량 해수면이 높은데요. 소조기가 마무리되면서 당분간 고조시 해수면은 점점 높아지겠습니다. 맹골수도에서 조류정보 보시면요. 오전 9시 이후 3번의 최강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그중 조류의 흐름이 가장 빠른 시각 보시면 오후 3시경에 2.6노트가 되겠고 방향은 남동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